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 읽어드릴게요. 결국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발길을 돌려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우리는 오랫동안 세일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는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니 이제 북쪽으로 가거라 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먼 친척인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세일의 산간지대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여도 너희는 조심하고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나는 이미 세일산 일대를 에서의 소유로 주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을 한 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음식이나 물은 그들에게 사 먹어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가 이 넓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동안 너희를 지키고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친척인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세일을 통과하여 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올라가는 아라바 길을 지나서 모압의 광야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롯의 후손인 모압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 말아라. 나는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한 치도 주지 않겠다. 내가 아르 성을 이미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낙 자손처럼 키가 크고 강한 수많은 엠 사람이 아르에 살고 있었다. 그들도 아낙 자손들처럼 르밧 사람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엠 사람이라고 불렀다.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낸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멸망시켰다. 다음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세레 시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난 후 이곳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그 세대의 군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 군인들이 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모압의 국경지대에 있는 아르를 지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롯의 후손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가까이 가거든 그들을 괴롭히거나 싸움을 걸지 말아라. 난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한 치도 주지 않겠다. 내가 그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었다. 이 땅도 르밧 사람이 살았던 곳이므로 르밧 사람의 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암몬 사람은 그들을 삼슴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아낙 자손처럼 키가 크고 수도 많은 강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자 암몬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살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을 위해 행하신 일과 똑같은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으므로 에서의 후손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오늘날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 그리고 갑돌 사람들도 가사에 살고 있던 아위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살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여기를 떠나 아르논강으로 건너가라. 내가 헤스본의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치고 그 땅을 점령하여라. 오늘부터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하겠다. 그들이 너희 소식을 듣고 떨며 불안해할 것이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지나갈 때 거기 건들지 마, 또 다른 데 지나갈 때 건들지 마,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뭐 평화의 하나님, 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진 계획을 넘어서서 너희들이 주권적으로 하는 거가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긴 광야의 그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물론 가나안 땅까지 당연히 가야 하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지치고 힘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 땅에 머물고 싶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랑 싸워서 여기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해내고 본인들이 이루어서 본인들이 거기서 살수 있는 본인들이 주권자 되는 그런 길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주권자 돼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긴 이제 뭐첫 번째 있었던 군인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실감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이 여정이 사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보실 때, 아, 나는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팁을 주는 책이 성경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언제나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일 텐데, 그 상황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주권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누리는 것이겠죠. 어떤 분들을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삶이 답답하고 쉽지 않고 오늘을 살아나기가 굉장히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광야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불안해 할 거야. 너희들이 불안해 할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주권자 되심을 통해 우리의 담대함은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적어도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새 힘을 또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정을 지나갈 때 저기는 저기대로 가만히 두고, 또 여기를 지나갈 땐 여기대로 가만히 두고, 다른 민족들을 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들보다 약한 분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생시키려고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속에 주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것을 이들이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저희 기억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시금 그 여정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아봐봐. 그 어떤 한순간에도 네가 뭘 해낸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라고 기억하기를 원하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 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적 없으셨고, 필요한 거 채우시지 않으신 적 없다는 거 기억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주어졌는데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될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